무슨 일로 오셨죠?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앉으세요. 이혼은 원치 않고 보상을 원하시면 불륜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네, 남편분의 외도를 알았어도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불륜 상대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내서 경제적인 배상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죠.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마침 나오시네요. 등기 왔는데요. 등기요? 한주희 씨 앞으로요. 우리 며느라기인데? 일로 줘보세요. 제 거예요. 주세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얘 뭔데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뭐 비밀 얘기라도 하실 거 있어요? 내가 쟤 네가 좋다는 애라 너무 고락한 거 알지? 근데 아무래도 영 찜찜해. 뭔가 숨기는 애처럼 투명하지 않고 불안해 보이고. 아까 쟤 앞으로 등기가 왔는데 얼핏 보니까 법원에서 온거 같더라고. 법원이요? 이거 팔고 싶은데요. 전부 다 파시게요? 네. 얼마나 주실 수 있어요? 어디 봅시다. 제발 소좀 취하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소장이 날아가니까 태도가 변하는구나. 지난번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급한 대로 준비했거든요. 이거 받으시고. 지금 장난하니? 죄송해요. 지금 이러는 거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쇼하는 거로밖에 안 보여.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부부 사이에 속이는 게 없어야 된다고.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사실은 내가 하고 나갔다가 잃어버렸어.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전부 다 잃어버렸단 말이지? 한 번만 더 물을게. 어떻게 된 거야? 제일 친한 친구가 남편이 사업으로 부도이길래. 그래서 어떻게 해? 딱한 친구를 도와줬다? 돈이 필요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지. 너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어디까지 사람을 속일 거야? 어디까지?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이래? 어머니, 저 오늘 좀 마셨습니다. 예, 얼른 들어가 재워라. 네. 어서. 주무세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또 무슨 얘기를 꾸며대려고.
어디 한번 꾸며대봐. 아주 그럴듯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 당신 과거 같은 거로 찌질하게 굴고 싶지 않아. 근데 그 멀쩡한 얼굴로 거짓말하는 네 뻔뻔한 얼굴 진짜 역겹고 토할 것 같아. 더럽다고 알아? 진욱씨 이말 이말 거짓말 또 거짓말. 너 같은 여자 어떻게 믿고 살아? 함부로 몸이나 굴리고 다니는 주제. 어떻게 그런 말을.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원래 그런 여자잖아. 이번 사례의 경우 아내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대 여성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뭐 이렇듯 사과나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언젠가는 나에게 불행의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